그 다음 분 넘어가도록 하죠. 네. 얻을 것이 없는 법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독성하겠습니다. 수건이라 부처님께 이걸 주었습니다. 세균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건이라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글 사실 얻을 것이 없는 불교란 무엇인가? 이건 뭐 여러 번 이제 나온 것이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먼지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중생에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관념은 결코 우리에게 이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세계, 그것이 진정 행복한 세계고 평화로운 세상이다. 그랬을 때 무슨 뭐 진보나 보수나 그런 관계의 갈등, 노사의 갈등, 온갖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바로 이 즉비의 논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온갖 사람관계의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지, 이것이 아니면 이 이치가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것도, 아무리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저 설산을 황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두 배의 황금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라고 암부경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금강경의 직비의 논리, 어떤 관념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두고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관념을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는가, 분명히 우리 눈에 있고 우리 의식에 있는데 그것은 모든 존재는 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꿰뚫어 보면, 그 실상을 꿰뚫어 보면 관념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금강경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문제, 사회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얻을 것이 없는 법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앞에서 언급했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분 넘어가죠. 네, 관념을 따라 사는 분 74쪽으로 있습니다. 다 같이 듣죠. 또한 수건이여, 이 법은 피곤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말한다. 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성불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건이여, 성불이라는 것은 성불이 아니라고 열리는 사람 있으므로 성불이라 말한다. 이분에서 정금 42에 진정한 선법이라 선행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달았는데 그 분에요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15평등 무유과, 제가 좋아하고 참 많은 선사들이 이 말씀에 각자의 그 착을 참 많이 달았는데 얼마나 근사합니까? 15평등 무유과. 그렇습니다. 정말 대승적인 마음은 무유고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고화 또 온갖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하고 아픔이 있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선행일까? 물론 선행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선행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악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악행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선행이 되기도 하고 참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안목에 의한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점검은 42번의 공지입니다. 진정한 선행이란 무엇인가? 자칫 우리의 행복은 사랑 문제로 비유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선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계셨던 고견을 잠시 틀어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밖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부처님 법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계종단은 분명히 높은 곳에 있고 편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비판받아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설법, 비설법, 설법과 설법 아닌 것에 있어서도 입으로는 경전을 많이 독송하고 강조하지만 행동으로 과연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다시 우리 스스로가 중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삼독심이 있는 자를 중생이라고 하고 삼독심을 털어버리는 자를 중생이 아닌 자로 본다면 과연 우리 조계종단이나 사찰 내 신도들의 신행활동은 사찰 내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사찰 문 밖을 벗어나면 정말로 없습니다. 과연 불교가 있는 것이냐? 저는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활동에 더 나서지 않으면 이건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할 자격도 없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도 선행에 대해서 예 마이크 전해주시면 예 부산에서 온 이유주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저는 자리 이탈 행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탈 행만 가지고는 선행이 아니고 자리까지 따라야 제 경우에는 아 이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예. 마이크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손을 높이 드세요. 낮게 드니까 안 보여요. 높이 들고 흔들어요.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좀 특별 시간을 받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목하게 우리 거장님이 막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스님으로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금산사만사 소임을 보기 때문에 이제 주지라고 저를 소개해야 되지만 아직도 저는 낙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을 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낙자라는 말도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논의하는 게 계셔 선행이라든가 봉사림을 사회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타종교와 비교해서 수준하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타종교처럼 나가서 신도들 아이 세상 속에 나가서 같이 싸울 때 가서 싸우고 일할 때 일하고 피할 때 피 흘려야 이게 봉사림이고 선행입니까? 그런 건 일반 신자도 다 할 수 있고 타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불교가 타종교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이 다 나가서 대문회장에 나가서 다 가서 손 올리고 피 흘리는 현장에 같이 가서 총통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행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치닫고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쉬게끔 치열한 사경력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바로서 중생의 마음을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고 있고, 이게 진정한 스님이고 스님들도 할 일이지, 스님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은 복지관 같은 것도 문화인들 얼마든지 받아요. 처사님들도 얼마든지 받아요. 제가 어저께 대선불교 얘기만 저 대만 쪽 얘기를 했지만은 저 프랑스라는 돈에 돈도 가지고 구경되기를 하지 마시고 대만불교 가서 직접 보세요. 주방사를 가보시고 화인 같은 데 가서 자제공덕회 같은 데 신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불순인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만불교를 어떻게 지적을 했는데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뜨거워져서 제가 끝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들이 과연 이런 데 이 길을 들어서 선행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고 스님들이 해야 할 선행이 있고 우리 부사님들 부자들이 해야 할 선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일단 마지막 시간이 된다면 조금 후련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 한 마디 할까요? 저쪽에 뒤쪽에 손 드신 분 있어서 먼저 이쪽에 안경 이쪽에 예, 지금 손 들고 계실 거사님. 예, 저는 의정부에서 온 박동철입니다. 예, 저는 신행심도 별로 없고 저는 어찌 보면 민초에 가깝고 좀 좋게 하면 중생에 가깝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는 그 현대불교신문을 한 5년 정도 구독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그 현대불교신문에서 실상사에서 야간 독서가 열린다고 해서 몇 가지 좀 스크랩을 해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저는 그 불교에 대한 그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크랩을 해서 몇 가지 읽어드리면서 제 또 의견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사님 말씀 고마운데요. 다른 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거는 좀 생략하고요. 선행에 대한 그 교사님 좀 말씀, 그것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크랩을 해오신 것은 대전에 모두 다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석껏 해왔는데 어디에 그게 있으니까 보라는 정도만 정보 제공 좀 해주십시오. 하루 이틀 것이 아니고 아주 며칠 시부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교 신문을 딱 펼치는 순간 그 불교의 신음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한국 불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망한다 그런 결론에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효당 최동철 스님 같은 분은 스님들이 전해서 치열한 자기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독선기신 자기 몸만 이롭게 한다에 끌리고 있으니 이렇게 허탈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어부들께 무기스님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만불교나 미얀마불교 같은 데서는 이미 사회에 파고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대만불교의 성타 스님이나 여러가지 그 중타 선사 스님 같은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교가 사회로 마음으로 생활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실천을 인간 불교를 통해 실현하고 있었다. 불교 교학을 주로 연차해온 우리 일행에게 인간 불교를 실천한 대만 불교의 모습을 실천한 한국 불교가 지향할 중요한 모델로 담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제약이 된다고 해서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우리나라 절이 지금 산중에가 있는 것은 조선시대 때 수유 배불정책으로
말하자면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으로 해서 산중거사, 산중에 주로 저기 많이 위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지금 뭐 종교편향, 뭐, 그거 좀 되죠. 지금도 산중에서 스님들이 운동만 하고 있으면 과연 이게 되겠냐. 스님도, 그래서 지금 제가 불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과연 거기에 서두에 우리 스님이 불교는 변하는 종교다 그랬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불교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어저께의 지식이 오늘날 쓸모없어요. 그렇게 초스피드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산중에 앉아서 무슨 금강경이나 노라고 그게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민초나 민심은 불교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소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고 오늘 할 말이 많습니다. 서서 이야기니까 해가지고 기독교를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를 미션계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그 스크립 오신 거 그 한두 가지만 읽어주셨는데도 오늘 우리 이 자리 취지에도 부합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잠깐만요. 이 경책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따로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사님 말씀과 더불어서 잘 스크립 오신 걸 함께 나누며 공유하면서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럴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변화되었다 싶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고 예, 결론만 좀 말씀 주십시오. 머리가 변해야 수족도 변하듯이 우리 뇌가 잘 명명을 해야 수족이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가 스님들이 나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변해야 우리 제가 불자들이, 불제자들이 다 변해서 따라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막 전철판에서도 그냥 그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전철 입구 뭐 심지어 집에까지 높구다 하는 거 들고 들어와서 나가는 빼고 들어간다고 내가 그 참 질타하고 그렇게 막 귀찮을 정도로 막 그 전철 준비해서 차를 끌어주면서 막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좋은 교리, 이 좋은 참 금과 옥조와 같은 교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요. 기독교 신자들은 막 목에다가 십자가도 걸고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범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불력을 형성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여러가지 좋은 여건을 다 위치를 살려오는데 불교는 뭐 국불소의 불자로 혼자서 가라. 그러면 전혀 비법도 없고 비법도 없고 자기 뭐 그런 몇몇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이 정말로 이 이런 사회에서 불교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 가지 화두 그 이번 야간 법선의 궁극적인 화두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자들도 물론 저는 민초입니다. 불교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 제 상장인 입장에 대하겠는데 스님도 변하고 불제자들도 변하고 다 같이 변해야 하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 신문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교에 대한 깊은 신심과 성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경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잠시만요. 예. 저도 아까 신청했는데. 예, 잠시만요. 지금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나 버려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고 지금 있어요. 제가 아까 저 스님에 대한 얘기에 제가 발언을 제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예, 잠시만요. 그런 시간 없어. 예,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금강경 교재를 한번 전해 공부하는데. 그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미진한 부분, 못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끝내놓고 남은 시간에 총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주신께서 선의란 무엇인가 정신행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사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선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제대로 못해서 불교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 그걸 아주
정말 충전해서 하신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그래요. 뉴스컵마다 곳곳에서 불교 이대로 안 된다.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염려하는 그런 그 기사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기회에 이런 문제들 우리가 논해보고 그리고 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때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다음 경전 수지가 최고의 복덕으로 넘어가죠. 네, 75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수고되어 3,100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왕 순사상과 신공의 길을 가지고 도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우리 반야 바람이 경에 사부대 말이라고 덮고 지니고 입고 이러여 그런 사람 위에 세워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위에 복덕에 비해 대개 하나로 치지 못하고 처음에 아마 어디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 비율로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분에 대한 정금 43은 경전의 가르침을 물질보다 우위에 두는가 하는 것은 저 앞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 이 유통분적인 그런 말씀이 많은가? 이건 경전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경전을 널리 유통시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사이사이에 경전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 또 넘어가죠. 네, 다음 분은 25호 불교를 교환입니다. 다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여 그의 생각은 단단한가 그를 연대가 나는 중생을 지도하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수고하여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지도한 중생이 실제로 힘듭니다. 만일 너희가 지도한 중생이 있다면 너희에게도 자아가 중생은 용인이라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고하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너희를 말하였다. 그렇지만 본문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고하여 본문이라는 것도 너희는 본문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분은 참 집착 그것도 떠나고 그 다음에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사실은 자아가 없는데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아닌데 부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그 틈을 그렸어요. 그리고 또 범부란 낱말을 또 한번 썼기 때문에 혹여 이 말을 듣고도 범부라는 말에 또 어떤 관념을 가질까 싶어서 범부라는 것도 여러분 범부가 아니라고 설한다. 이러한 그 금강경의 참 내용의 맛을 느끼면요. 이 금강경이 정말 천하의 명문이고 천하의 둘도 없는 그런 경전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이치에 정말 그 정의를 느껴야 돼요.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렇게 이제 환희심을 느끼고 있다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이런저런 관념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금 44 중생 범부 부처 성인이라는 말의 실상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다음 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체적 특징을 따른 여행을 내겠습니다. 78쪽입니다. 수고리어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예외라고 볼 수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어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예외라고 볼 수 있다면 전림성안도 내리겠구나. 수고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이시여, 제가 부처님께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예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금께서 대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풍속으로 나를 보거나 풍속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군 열매를 속성없이. 이분은 열애의 신체적 특징과 그것을 떠난 열애란 무엇인가? 신체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30 이상 80 정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떠난 열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그 불교의 오늘 현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런 가르침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신체적 특징을 떠난 그런 그 열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는 형상, 신체적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의 신체적 특징도 우리는 부정하는 입장에서 정말 그 상을 형상을 불상을 너무 많이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금강경하고는 전혀 딴 길이잖아요. 또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또 그렇다 손치고 불상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바위가 뭐 엇비슷하게만 생기면 그것이 관음상에 뭐 누워 있는 것이다 무슨 불상이 앉아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절을 짓고 기도처를 만들고 해가지고 바위가 생기다 보면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는 것이지. 예. 그게 이제 모양이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다 또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모양을 억지로 그림을 그려서 불상 모양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광고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곳곳에 그냥 불상을 뭐 부처님 세계 최대의 몸속 법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참 금강경에서 비추어 볼 때 오늘의 한국 불교는 너무 처참합니다. 처참해. 예. 그래서 불교가 망해가는 것도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에 기준을 두지 않고 지멋대로 불교라고 간판에 걸고 사는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참 이런 그 큰 걱정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돈 갖다 주니까 광고라고 불교TV에서 그것을 막 광고합니다. 참 그것도 큰 문제예요. 나도 내 불교TV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문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바로 그냥 지적합니다. 그거 꼭 광고해야 먹고 사냐? 그거 꼭 광고해야 불교 TV 6년 되었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당장 편집해버렸더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말을 했는데 그 대중 앞에서는 했는데 그만 방송은 안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범수일상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말도 앞에서 나왔었고 여기는 또 더하여 야기새끼나 이염성과 시인행 사도라 했잖아요. 사도 삿된 길을 행한다. 살아있는 성성하게 살아있는 부처님의 그 모습과 그 음성 그것을 가지고 부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어떤 외형이 나의 관념 속에 들어 있으면은 그것은 사도다. 삿된 길을 행한다. 미신이다 말이야. 사도군 미신이다. 결코 열애의 진실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열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불교는 모른다. 이런 뜻이나 같아요 사실은. 진실한 불교는 모른다. 불능견 열애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는 말의 실상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뭐 이쯤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금강경을 시작했으니까 이 시간 안에 금강경을 끝내야 되니까 다음 또 읽어주십시오. 예, 간절과 수메르 추월분입니다. 80쪽이네요. 다 같이 독성하겠습니다. 수도리여, 그대가 그대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도리여, 그대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수도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자는 모든 몸이 안전되고 수면되어 올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진다.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의하여 단절되고 수면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이제 점검 46은요, 중도란 무엇인가? 사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중도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불교에 있어서 중도라고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중도가 무엇일까? 불상에 치우치는 것도 너무 불상을 안 모셔도 안 되지 뭐. 그렇다고 그렇게 천불 만불을 조성해가지고 무슨 뭐 불상 창고처럼 법당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불상 창고지 그게 무슨 부처님 모신 것입니까? 불상 창고. 법당이 불상 창고화 되어버려요. 불상 창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조화롭게 현실에 적용해서 살기 위해서는 중도라고 하는 것, 이걸 한번 좀 짚을 시기가 됐다. 이쯤에 와서는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네, 중도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중도에 대한 생각들, 스님들께서 경로를 보시면서 정리되어진 중도에 대한 얘기들 먼저 내놓으시면 제자분들께서 그게 중앙에서 중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저기 학장선생님 가보시셨나? 화엄적 관점에서 중도란 것인가 얘기 좀 해줍시다 하려고 했더니 네, 좀 길게 해주시죠. 될 수 있으면 그냥 얘기 않고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구만. 아무튼 저기 이제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지금 보지 못하는 일들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하는구나 그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가장 그 우리 경도들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맨 먼저 이제 필요한 관점은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용어 문장이 그 앞뒤 함께 보는 겁니다. 문맥 속에서 이 말이 어떤 연관성에서 나온다. 먼저 그것이 이제 그 무시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비슷한 단어가 쓰이니까 지금 여기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쪽에 어떤 뜻을 갖다 여기다 끌어다가 이 얘기를 해버리면 정말 그 정작 그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나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논점은 오히려 사라져 버리고 엉뚱한 다른 얘기들이 거기에 붙어서 정말 그 논점 핵을 그냥 놓치게 되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뭉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전을 읽을 때 늘 그 문제를 항상 같이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면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놓치고 정작 그 문장, 그 문맥 속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놓쳐요. 그래서 이제 밝힐 수 있으면 그냥 그 얘기 안내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참았죠.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중도라는 말은 신은님 우리 부처님 가르친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하고 정말 그 중심 중에서도 정말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강경 전체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경전도 실은 여기 이 얘기를 보다 더 확장 때로는 심화 또 그것을 또 쉽게 풀이 계속 그런 것이 사실은 그 대승 경전들의 그 전개들입니다. 그 이제 어떻게 해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은 연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연기 그것도 연기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중도라고 했고 때에 따라서는 무아 아니면 뭐 또 다른 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뭐 그 있는 것을 또 드러내 설명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무상 무아 공, 요게 사실은 모두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도와 같은 것들, 동전에 이쪽 면, 저쪽 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문자 자체를 보면
그 가운데 길이라고 이렇게 보통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소위 우리가 보통 무상을 얘기하면 우리는 늘 한쪽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냥 없다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서는 없다 쪽으로 가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중도라는 말은 그 이쪽, 그러니까 영원한 상, 그렇게 보통 씁니다. 경전에서 상, 그리고 또 그 단멸론, 그냥 nothing. 그냥 끝끝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 그게 그냥 그 이게 단자 쓰는데요. 그래서 이 상, 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향, 극복한 그것을 이제 보통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도는 보통 그냥 얼른 생각하면 그냥 대충 평균 내기 이쪽 저쪽 그냥 두 개를 묶어서 가운데 길, 편안한 길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뭐 불교가 말하는 그 중도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영원한 이 금강이 지금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가 영원한 거 없다, 무상을 계속 강조해. 무상을 좀 얘기하다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끝나고 그냥 끝이잖아 또 그렇게 가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양쪽 끝에 떨어지지 않고 두 개를 다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또 그 영혼선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계속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저 쉽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기도 하고, 저도 그냥 지금 하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우리 승관들 때는 되게 좀 쉽고 또 때로는 막 그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우리 보살님 계시니까 착한 척을 하니까 제가 좀 잘 그 안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 중도, 그 단, 상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그 범위,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그 초월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전에서 보통 이것을 쓸 때 이렇게 그 유자를 씁니다. 근데 이게 그 한문 경전에서 이게 그 있을 유자를 쓰니까 이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때 유자는 있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그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있을 유자가 저희 바와라는 용어의 번역으로 쓰이는데, 그때 바와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 항상하다, 그때 상하고 같은 동의어로서 있음이 아닌데, 이것이 경전에 쓰이다 보니까 그 여러 오해를 남기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뭐 그걸 다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좋게 스님 계십니다. 가셔서 그 끝까지 몇 거야 되나 보는데, 하여튼 그 중도라는 말, 이게 이제 저희 영원론.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 기본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도 그냥 끝끝내 그렇게 있다. 그런 건 어때?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와 일상에 있는 모든 현상, 사물들은 부단히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거, 그 얘기를 그냥 얼른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다시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사성제 팔정도를 그냥, 우리 그냥 그게 바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핵, 그 중도라 한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가장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배우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그 뒤로 좀 넘겨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순천선에서 온 정은입니다. 지금 스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도라는 그 이제 교학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야단 법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라면 중도란 그 단멸에서 상으로 갈 수 있고 상에 대한 그런 집착에서 단멸로 갈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쭉 지켜보니까 자신의 견해를 굉장히 우월하고 또 어떠한 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뒤에서 들어보면 비판을 넘어서 비난과 공격으로 하는 그 집착을 놓고 얻는 힘이 중도이고, 또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는 상대를 이해하는 힘이 중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쭉 들으면서 지금까지 스님 생활을 너무 잘못해왔는가
한계를 해야 되지 않나가 개를 놓고 나는 속임으로 가야 되고 여기 특히나 많은 애착을 갖는 그 불자님들은 이런 또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역할과 많은 해야 할 일이 스님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발심을 하셨다면 그분들 자신은 스스로 스님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이웃 친구들을 발심을 해서 스님이 되어서 이러한 많은 역할을 해낼 그러한 그 마음은 없으신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할 동정론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스님들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듣다 보면 스님들은 슈퍼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전지전능한 신의 힘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요구는 또 우리를 성숙시키고 또 안도하지 말고 고이부리키지 말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늘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이제 중국 이런 것에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를 해탄하고 또 거기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가만히 보면 한국 불교가 나름대로 또 굉장히 이 시대에 역동적으로 그리고 수행하는 스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도 되어지겠지만 미얀마, 인도 그런 데에서 지금 수행이 전부가 수행한다 하지만 어느 스님의 그 발제문에 보니까 2% 10%도 안 된다 합니다. 전체 스님들 수행 오로지 수행하는 숫자가 그런 경향이 이제 한국 불교의 많은 면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서 어떤 조그마한 또 반성해야 될 점을 제시해 주셨지만서도 우리가 좋은 점을 자꾸 부추기면 이렇게 형광등에 불을 켜듯이 그 어둠도 또한 사라지는 한 면이 되지 않겠는가. 굳이 그렇게 자신이 본 또 한쪽에 면만을 가지고 불교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거기에서 많은 신심이 무너졌다고 하고 또 많은 스님들에게 그렇게 프리미엄을 주신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스님들이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면을 가지고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한 것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스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제 아상인지 모르겠지만 변명이 됩니다. 설법 내용도 저도 항상 많은 설법을 한다고 했고 내려올 때마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예. 괜찮습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마지막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스님들이 예.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변명거리고 예. 또 어른이라면 어른 입장에서 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가슴에 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좋은 말씀. 설법에 저도 설법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내려올 때마다 내가 설법을 잘했는가 내 욕심에 대한 설법이 아닌가 늘 반성을 하면서 또 올라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떤 스님이 그렇게 불쌍함을 얘기했다는 거기에 또 부과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쪽 면만을 이렇게 부각해서 실망하시거나 모처럼 낸 발심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한 번만 더 할까요? 제가 마이크를 안 들은 이유가 너무 길어져서. 금강경 설법을 하는 분이나 또 아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 더 이런 말조차도 정말 절절히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흘릴 정도가 되고 싶다면 금강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또 거기에 관찰과 집중을 하시면 왜 그렇게 많이 읽으라 했던가에 대한 것은 집중에 대한 수행이 되겠고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늘 자기 마음에 살피는 것은 관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와닿는 거나 어디에 가서 그 스님이 불쌍함을 욕심만을 위해서 법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읽은 토대가 되어 있다면 그 말씀조차도 독이 되지 않겠지만 내 역량이 그렇지 않을 때는 독이 되거든요. 저도 또한 이렇게 설법할 때는 늘 경을 먼저 이 주제가 맞지 않더라도 금강경이나 다른 경전을 꼭 읽고 설법단상에 올라갈 때는 그만한 그 역량이 경전에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있고 독경 수행상으로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실 건데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비판과 이제 성찰을 위한 자리다 보니까 자칫 너무 극단적인 비판이나 비난이 되지 않을까 못 하시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르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바르게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회자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섭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일단 경문이라도 다 읽고 나서 말씀을 나누자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은 경문을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불수불탄분 경차경문 복덕분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듣겠습니다. 보관이 하나의 수만큼 세계의 친구를 같이 고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한이거나 인연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급은 앞에 보살의 공급보다 더 뛰어난다. 수고리가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리가 어쩌는 게 여쭈었습니다. 세계는 시와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고리여, 보살은 지금 복덕에 풍요를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정금 47의 무아와 무생법인의 가치가 수억만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요약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저 앞에서 경전의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달라고. 보호감이 없는 대립입니다. 다시 듣고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이러면 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담기도 하고 믿기도 한다고 말한다니 그 사람은 내가 사람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행을 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여행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정금 48의 열애란 어떤 의미인가 이건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먼저 근본불교 공부하신 스님부터 한번 열애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십시오. 말씀 안 된다고? 됩니다. 죄송합니다. 열애는 원어로 보면 타타 같답니다. 우리 따타는 말 그대로 여여하다, 있는 그대로다. 이래서 중국에서 여자로 옮겼고요. 아가 따라는 말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래라고 직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깨달은 분을 여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요, 시간도 없네요.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신 계신가요? 여래에 대해서. 없으면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부분으로 가죠.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늘 접하는 의미입니다. 또 금강경에서도 누차 말씀 있었듯이 형상을 떠나서 예를 봐야 한다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자 안목대로 열애를 보겠죠. 못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원찰에 있는 불상을 보고도 열애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선행을 잘하는 사람을 열애라고 할 수도 있고, 각자 자기 수행 많지 아는 것 많지 또
믿음 많지. 아마 각각 다를 것입니다. 또 달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변할 것입니다. 그 안목이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 과제로 생각하고 또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과 전체에 참여했으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84쪽이죠. 수고여, 선남자 선녀이니 3,100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게 생각합니다.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계시죠.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티끌들은 티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계시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3,100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세계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러분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어른들이 그것을 감내고 집착할 바입니다. 이 부분에는 금강연서 무려 21번인가 나오는 직비의 그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비의 눈으로 본 먼지와 세계는 어떠한가. 말하자면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먼지다. 또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21번 정도 나오는 이야기다. 짧은 경전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부분인 티끌과 전체인 세계 이것을 가지고 적비의 눈으로 보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작은 것이든 아무리 큰 것이든 그리고 아무리 악한 것이든 또한 선한 것이든 뭐 성인의 세계든 범부의 세계든 모두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이미 집착이고 병이다. 또 그 실상을 보면은 그렇게 그러한 문제의 관련에 사로잡힐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기만 하면은 사실은 결코 어떤 관련도 내 마음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잘못 보기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어떤 관련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이 이름이 먼지다. 세계가 세계가 아니라 이 이름이 세계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 이 이름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금강경의 그런 소리가 그렇게 21번 정도까지 그렇게 나오는가. 이것이 이런 데서 풀어졌으면 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일단 경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1. 레이저 하나의 관념입니다. 수고리여, 어떤 사람이 이르러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대화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그게 생각을 못한다. 이 사람이 내가 사는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니라 쓰게 되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께서 사는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대화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대화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대화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일은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고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사회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여기도 제가 직비의 눈으로 본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은 어떤, 그게 사실 우리에게 큰 병이고 큰 문제죠. 아상이 제일 큰 문제고 자아의식입니다. 인상.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견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부처와 상반되는 낱말로서 열등의식입니다. 그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참 열등의식 많습니다. 그리고 중생사항을 이제 영원히 있다는 견해, 이게 본본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보통 우리가 수자상 하면은 그것은 어떤 그 나이에 대한 나이에 대한 그런 그 의식. 사실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간에 그 나름의 그 관념이 다 있어서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또 늙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큰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즉비의 눈으로 보면은 다 해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 그 다음 이제 32분 마지막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역을 떠난 부합입니다. 다 섭성하죠. 수고되어 복된 사람이 하염없는 아성기신에게 친구를 가르치고 오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내었던 선한자 선녀이니 이인형을 지내 사성의 말과도 악도 지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세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목이 저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주십니까 설명에 인간은 당연히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체 모든 유익법은 꿈, 허기, 물거품, 불이나 기술,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했지만 부처님께서 이 병을 다 사시고 나니 수분이 장모와 비구균이 고가세 우가이와 모든 세상에 천신 인간 가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하였습니다. 마지막 32분 관념을 떠난 교화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를 점검 50일로 잡아보았습니다. 금강경에는 운하위인 연설고 불치여상 여여부동 어떤 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여여부동을 이제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번역을 그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너무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정한 설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음에 앞에서 논해봤습니다. 물론 다양할 수가 있는데 금강경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불치어상여여부동 그렇게 하고 서라는 것이 아니고 불치어상여여부동 그 자체가 말하자면 법사스님이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설법을 요즘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상을 취하고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한 그런 모습, 그런 정신,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점검 50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마지막 그 점검안이 되겠는데요. 점검 52번 유입법이라는 것인가 또 따로 있네요. 네, 함께 아울러서 다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일단 51번 남을 어떻게 남을 설명해 줄 것인가와 더불어서 지금 사실
경물 다 읽고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앞에서 다루면서 미진했던 부분들 꼭 해야 될 말이 마음에 담아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다루고 미진한 말씀 듣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법사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이야기할 것은 사실 다 했고요. 저는 이제 저희 시간이 끝입니다. 그래서 그만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삼고 끝낼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중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 얘기 먼저 다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야간 법사의 끝이 아니고 이제서 반이 지나갔습니다. 실로 앞으로 남은 스님들의 그 본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은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견해들을 기탄 없이 털어놔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 조급증 내실 필요 없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님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스님 법주스님 모시고 조지스님 우리 법주스님 모시고 꼭 해야 될 말씀에 한정해서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은 미뤄두고요. 한정해서 오늘 말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간절하게 비구신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능한 간결하게 요점만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히 할애받은 시간 5분 이상은 안 쓰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다 선생님. 이미 특별한 받아놨습니다. 시간 딱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 강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건강 안 좋으신 분들도 진짜 흥분이 나올 정도로 마음 없으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인터넷에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맺은 것은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들으면서 안 그래도 어쩌면 이 시간을 다 못할 바에는 스님께 드리는 저기 감사의 표현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다 보니까 제일 말이 없어야 될 성격이 제일 말을 많이 하고 또 나왔습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비구니 대표 같아갖고 또 성격으로도 또 날아오는 부분이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 왜냐면은 여기 모인 분들이 다 사이에 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고 다 포교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아까 이쪽 안에 계신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교학적인 면에서밖에는 이것을 안고 이렇게 했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도 제가 여기 참석한 것도 우리 강백수님 같은 거는 성격을 다 겸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을 해주셔서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굉장한 우리 어쩌면 불교의 전체적으로 혼돈스러운 말일 수도 있고 우리 불교의 힘을 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깨달음의 문제는 앞으로 등단하신 선생님들이 승분이 법사 선생님들이 쓰러지고 가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선에 대한 이해는 좀 분명히 좀 제 견해를 좀 성격의 입장으로서 우리 부대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동아사에서 기초선언을 시작할 때 성강을 달았습니다. 성강을 딱 한 차 딱 살고는 제가 뒤로 던진 이유가 이제 던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등단하신 동대 교수님하고 한번딱 대결했습니다. 대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왜? 성격이 우리 한국 손을 너무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는 그래도 다 우리가 다양한 거지만 기초소문이라는 것은 선을 출발을 기점으로 해서 모이고 교육하기 위해서 통계도 강사도 찾아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서로 이렇게 매도하는 강사를 어떻게 이 자리에만 끝낼 수 있습니까? 내가 은영진한테도 항의를 하고 나간 적이 있는데 그들이 제가 학자들 말 강의를 안 듣습니다. 전에는 우리 선생님, 교수님이라는 반응 선생님 하시면 안 빠지고 쫓아다닙니다. 그대로 지금 우리 강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연마실에 그렇게 유명하고 좋다고 보내도 한 번도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올 때 잠깐 들어갔는데 보고 왔는데 그러나 저는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을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선사들은 회화를 바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강교수님이나 선사님들 똑같이 존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토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교수님이 아무리 안 들리는 화두 갖고 씨름하면은 그거 수행 없다 하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국 우리 한 선방에서는 봄과 여름으로 여름과 겨울 석 달 동안을 100여 개 선방에서 2천여 명의 스님들이 삼선을 안 들리는 화두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왜? 치열한 자국을 자기 구두가 없이 자기 뭐야? 구두가 없이는 보살들한테 행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저도 지금 포기원장에 있는 믿음과 문동문도 몇십 년 석방에 앉아있어서 내가 아직도 나는 석방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문동문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지금 피해를 현장에 안 나온다고 스님들은 끌어낼 게 아니라 스님들은 석방으로 가서 공부하십시오.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가서 부지런히 해서 이 어려운 고통받는 아비규환하고 중생들 바른 길을 이끌어요. 이게 진짜 문자예요. 스님들이 어디 나와서 악수나 화물한 스님들이 스님들 왜 출발했습니까? 젊은 나이 왜 출발했어요? 보살님들이 저는 사실은 복지센터 아니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스님들 스님들 맞습니다. 그건 마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보살님들 보하는 오용나 다 구경 여자들이 할 때는 스님들은 남들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스님들을 끌어내지 현장을 끌어내지 가지 지금 그렇게 뛰는 스님들도 보살님을 발휘하는 스님들도 독합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지적하는 우리 한국 불교 수준을 맞아야 되는 맞습니다. 예. 일일이 다 대응하고 수준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당연히 보기 때문이에요. 저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불교도 보고 봤지만 우리 한국처럼 지금도 계속 비방 밖에서 한국 보고 비방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불교처럼 그래도 수행하는 스님들이 노력을 하고 한국 불교처럼 청정하게 사는 스님들도 없습니다. 예, 스님. 네. 잠깐만요, 스님. 잠깐만 잠시만 제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예, 하시는지 의논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핵심만 좀 요약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선이 안 되더라도 경도 봐야 되지만 경은 노정기라고 했습니다. 이정표입니다. 부처님이 서로 아까도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강에서 금강에서 공경강을 서가면서도 금강경, 금강경, 그 금강경이 정말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마음생활 하면 안 돼요. 저도 절에 와서 기독교를 댕기다가 절에 와서 그 부분에 막혀갖고 수없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저도 고민을 했죠. 뭘 보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 금강경을 하고 있는가. 여기 대해서 좀 안 돼요. 참선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건 없어졌어요. 아이유의 경험, 프렌즈 묵성이나 바로 금강경, 그 금강경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참고하는 데는 경전만 예. 갖고도 안 되니까 참선에 참선하고 있는 스님들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지 마시고 예. 그런 스님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살아있지 포기원장에서 아무리 불교해도 그런 스님이 없으면 한국 불교 죽음 죽습니다. 저는 예.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스님 정리해 주시죠. 그 부분이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선에 대한 안목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훌륭하신 강교수님 보시고 이렇게 들어서 금강경의 이해도 높아지셨고 저 역시 또 한 번 금강경을 들어서 많이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일인데 잘 간직하시고 우리 다음 번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온 양순덕입니다. 저는 야단법석에 온 인연이 동법스님의 그 실천 불교적인 여러 가지가 좋아서 평소에 생명평화 탁발수리도 같이 해보고 여러 가지 동법스님의 어떤 실천적인 그런 사상이 아주 좋아서 늘 주위 사람들 보고 우리나라의 실상사 같은 절이 군데군데 도치에 열 개만 있어도 한국 불교 살아난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아까 그 스님 한 분께서 지방 불자들에게 스님이 되고 싶은 의향이 없었는가 그렇게 아까 물었습니다. 지금 평소에 스님들 배울 적마다 어떻게 스님은 그렇게 지혜가 많으셔서 그렇게 공덕이 많으셔서 일찍 스님의 길로 들어섰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번 약단 법석이 금강경을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한 것은 굉장히 아주 참신하고 이건 하나의 새로운 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금강경을 같이 읽어보면서 그러면 과연 어떤 교학적인 면, 수행적인 측면이나 어떤 포교적인 측면에서 유치부나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에서 또 젊은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금강경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기도 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제가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이기도 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올바르게 또 불교의 중요 경전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과연 옳은가. 그래서 스님들이 좀 더 쉽게 보교적인 측면에서 교학적인 측면에서 어린 불자들 아니면 불교를 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경을 더 쉽게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또 그리고 어젠가 깨침이 됐습니다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도보스님 보고 한 5년 전에 깨침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전도 몽상이 아닌 현상, 실상을 그대로 보는 그런 것이 바로 깨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돌이 달라이라마와의 그 만남에서 달라이라마님 당신은 깨쳤습니까? 하니까 달라이라마가 나는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이 깨침의 개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진한 얘기가 많이 남아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주신대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반에 왔습니다. 그리고 깨침의 문제, 그 다음에 법주신 해독수는 모시고 충분히 다룰 수 있으라고 보고 방백이나 결사하지 마시는 문제에서 이대들이 많이 쓰셨는데 한번 법주신 모시고 충분한 얘기를 다룰지라고 봅니다. 미진한 얘기 그때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주신 조선 모리스님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금강경에 의해서 비춰본 오늘 한국 불교와 그리고 우리들의 수행에 대한 반성, 한국 불교에 대한 반성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이것으로서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보다 더 다양한 법사스님들이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이 자유롭게 뜻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추가 수행자란 어떤 존재인가? 또 참담한 심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한국 불교의 오늘의 현 주소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몸짓이 절실하다. 무생명의 절절한 바람에 응답하는 참된 목소리가 목마르다. 한 이러한 광고 발기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그 야단 법석이 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금 금강경을 통해서 비춰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미진하다 또는 유감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전법 포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미진했다고 하는 점이 저에게는 더욱 아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법불교를 모색한다. 정법불교를 모색한다라고 하면서 또 방편불교, 무당적인 불교 이런 것이 너무나도 난무해 있는 이 시대에 또 그 점을 내가 성투합시다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무슨 연유인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말 조심, 몸 조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더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못한 점도 저에게는 좀 유감으로 남습니다. 다음 기회, 앞으로 남은 기회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논해줬으면 하는 그런 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가 됐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참으로 다양한 의견에 의해서 불교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뜨거운 성원을 또 보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이 좀 서툰 관계로 말하다가 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 실수한 데 대해서 참여드리고 또 많이 꾸짖어 주시고 비판도 뭐 개인적으로도 하고 저에게도 하고 또 다른 데다가 비판을 또 해도 좋겠습니다. 비판도 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딱 12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거는 소신이 잘 해보지 못해서 근데 혹시 그 사회자에게 서운한 감정 가지셨던 분들 사회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들 푸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객님의 사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환영하셨습니까? 예! 열기는 뜨거운데 마음은 맛이 청량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열기와 청량함이 아주 동시구조됐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기철 선생님, 평상시에도 이렇게 오전 오후 하루에 한 8시간씩 강행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봅니다. 열명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먼저 앉은 자리에서 보은의 3대를 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앞장으로 좀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